오오오 화이팅! 드더워 여기는 쓰리. 안녕하세요, 성찬 저 타나입니다. 이거 버튼을 누르면 아 이렇게 랜덤, 나와? 랜덤으로 한 분이 나오세요. 랜덤으로 하고 네. 한 분은 본인이 쓰고 싶은 분한테 쓰는 걸로 하고 마지막 4호까지 쓰고 우리 마무리해 볼게요. 네, 그러면 제가 버튼 한번 누르면 돼. 하나, 둘, 셋, 렛츠고!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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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신던 선배님입니다. 슈퍼주니어 신던 선배님. 한번 네, 해봐요. 신기하다. 오! 마크 형. 마크 형. 마크 형 너무 좋아. 좋아요. 또 다음 번. 렛츠고!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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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사님! 됐어요. 오오메이든 오이 이번에 같이 콜라보. 맞아, 이번에 같이 콜라보한 메이든 진짜 역시 또 오케이. 신던 선배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항상 재미있는 영상 보고 힘을 얻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항상 진짜 재밌는 그 틱톡이나 인스타 릴스 보고 있는데 정말 재밌어서 나중에 같이 영상이라도 찍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던 선배님 사랑해요. 그리고 보아이사님한테 편지를 썼는데 항상 볼 때마다 착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어서 존경하고 있어요. 더 같이 얘기하고 춤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항상 볼 때마다 뭐 일본어로 얘기해 주시고 저번에 같이 출 때도 정말 멋있어서 계속 존경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또 같이 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파이팅! 저는 마크요. 항상 형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형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NCT 127, 드림, 6까지 우리 NCT를 멋지게 빛내주셔서 고맙고 이번 콘서트도 화이팅이에요. 볼 때마다 무대 위에 항상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크 형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레이든 형 이번에 2022 SM타운 라이브를 통해 같이 무대를 할 수 있게 돼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수원에서 했던 것처럼 잘해봅시다. 화이팅! 이러고 SM타운 라이브 같이 무대를 하게 됐는데 진짜 편하게 잘 알려주시고 해서 북극동에서도 멋있게 무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레이든 형도 화이팅해서 이번 무대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했습니까? 네. 네. 어이. 어이. 네, 손찬에게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네, 우리 정손찬, 저 일본 어때요? 떨린다. 떨린다? 무대 지져줄 거지? 떨려? 같이 무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SM타운 화이팅! 진수 손찬! 진수 아 니웅이었어요 이거. 네, 진수 아니 니웅인지 약간 저도 썼는데요. 저는 쇼타로님에게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댄싱머신 귀요미수달 타로님. 항상 춤 보고 많은 영감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 콘서트도 홈그라운드인 만큼 무대 찢으실 거죠? 오이. 파이팅! 홈그라운드 무대 찢어야죠. 긴장해요? 저요? 네. 한번 그 최근에 섰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어느 느낌인지는 파악했는데 또 관객들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 떨릴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파이팅!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제 각오는 도쿄돔의 서단이 최선을 다해 무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자아자 화이자! 아자아자 화이자! 아자아자 화이팅! 예스. 모든 팬들에게 입덕시킬게요. 맞아요, 글자. 네. 그리고 SM타운 다녀오시면서 일본 팬분들도 해외 팬분들도 모두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SM타운 라이브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화이팅! 화이팅! 간발해서 예. 안녕하세요, SM 루키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걸 눌러서, 그렇죠. 눌러서 선배님들 이름이 나오면은 저희가 그 선배님들에게 그렇죠? 편지를 쓰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네. 저부터 해볼까요? 네. 영혼을 이제 담아서 어떤 선배님이
나오실지. 자, 강타 이사님이 나왔습니다. 자, 은성이. 야, 이거 신기하다. 김현창민 선배님. 야, 제가 가겠습니다. 오, 형, 노예 형 뽑았습니다. 오, 두 번째는 도영 형. 오케이. 오, 오. 제노 선배님. 마지막. 마지막. 오, 진짜. 그냥 말하면 안 될 안 될까요? 직접. 어, 이거 제가 너무 좋은데요. 이거. 좋아하는 색깔인데요. 아, 그래? 파란색이 기억에 남는 색깔? 맞아. 그렇죠. 제가 공부할 때 맨날 쓰는 색깔. 열창 색깔 빨간색으로. 어때요? 잘 쓰고 있어요? 전 옷님을 잘 쓰고 있어요. 저는 강타 이사님께 먼저 적었는데 연습생 때부터 선배님 곡을 연습하면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키즈 승한이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원래 글씨를 좀 많이 못 쓰는데 엄청 열심히 썼어요. 조금 땀이 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저도 이제 항상 뵐 때마다 안아주시고 다가와주신 동행이 형 정말 멋지고 앞으로 제가 SM 패밀리가 되면 운동도 해보고 싶고 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형, 앞으로 많이 친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 잘 썼다. 잘 썼네. 최강창민 선배님에게 평소에 선배님의 열정 가득한 멋진 무대를 보고 되게 존경하는 선배님이셨는데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도 무대에 힘내시고 한번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자, 평소에 최강창민 선배님 무대를 보고 열정이 가득하신 모습이랑 또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평소에도 존경하고 무대도 되게 열심히 찾아봤던 것 같아요. 가끔 한번 마주칠 때마다 선배님께서 되게 인사를 너무 잘 받아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 도영 선배님께 공지를 갔었는데요. 지나갈 때마다 밝게 인사해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습하다 선배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되게 좋은 자극을 많이 받으면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선배님과 함께 노래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야, 좋아요. 우리 말 없어도 이제 서로 많이 알고 있고 항상 고맙고 진짜로 언젠가 직접 말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사랑해. 우리 파이팅. 항상 고맙고 이쯤은 本当に 감사してるし 이쯤은 쇼타로노 소바니 이르 오니이사님 정박도 날까라 고래가람을 열심히 이쯤 아리가또. 저도 다 썼는데 최근에 같이 촬영했을 때 대화를 많이 못 해본 것 같아 아쉬웠는데 다음번에 만나게 된다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대 파이팅이라고 적었습니다. 뭐야? 네. 오늘 SM타운 이만한 각오를 제가 적어봤는데 열정 넘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켜봐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저희 포인트 안무라고 생각하는 동작을 조금 그려봤어요. 저는 실수하지 말고 멋진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각오. 1, 2, 7, 형님. 네. 여러분. 저희 SM 루퀴즈가 1번에 왔습니다. 저희만의 열정을 무대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케이. 잘 보이겠군요. 오케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걸 누르면 랜덤으로 네. 나와요. 같은 우리 회사 아티스트분의 소감이 나오는데 쓰면 된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분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 되는 거죠? 네. 오케이. 소리 나는데? 오! 오! 오 뭐야! 저는 슬기 누나 나왔습니다. 오! 규현이 형! 규현이 형! 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볼게요. 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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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대박! 친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네. 오. 자, 그리고 이거 다음에 본인이 쓰고 싶은 아티스트 한 장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조이 선배님이 썼는데요. 꽃가루 잘 날리고 계세요? 라고 썼습니다. 앞으로도 꽃가루 열심히 날려주시고요. 오늘 레드벨벳 무대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열심히 사시고 인생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말고 힘내세요. 저는 슬기 누나에게 썼습니다. 읽어주셔야죠.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아티스트인 존경하는 선배님. 작년에 모두 함께 고맙고 싶어서 고마워요.
연습생 때부터 노력하는 멋진 모습에 저도 본받고 열심히 해왔어요? 해왔어요. 앞으로도 멋진 아티스트로서 힘내세요. 연습생 때 같이 노래도 했었잖아요, 우리. 맞아. 네. 아, 그때 그거 했었었는데 데뷔 축하한다고. 슬기야 데뷔 축하해. 그런 TMI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저는 규현 선배님께 평소에 선배님 노래를 즐겨 듣곤 했는데 형의 감미롭고 따뜻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항상 활동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나날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썼고요. 뭔가 규현 선배님 하면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따뜻한 이미지가 많이 떠올라서 노래도 정말 잘하시고 본받을 점이 많은 그런 선배님인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오며 가며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선배님 사랑합니다. 누구한테 쓰지? 저는 루키즈 친구들에게 썼습니다. 내용은 파이팅 하자, 건강하고 몸 조심하고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민호 형한테 썼어요. 규현이 형이랑 성민이 형이랑 나름 친해졌는데 민호 형이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사랑의 메시지 썼습니다. 아, 오늘 이만은 각오 한마디? 예. 가자! SM타운 파이팅! 저는 핑크블러드 파티 열심히 하고 또 재밌게 즐기다 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너도 있다 그랬어. 너거 한번 읽어보자. 어떤 분이 나에게 하고 있어봐. 내가 보고 올게. 아 여기 있네. 도영 선배님. 너 선배님이야? 루키즈. 도영이는 루키즈 승한. 승한이라고 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밝게 인사해주시고 반갑게 맞아주면 감사해요. 오아 감사. 고마워 승한아. 승환이랑 나를 안녕! 재밌네! 저도 썼습니다. 저는 카이 선배님께 썼는데요. 정말 예전부터 무대를 보고 진짜 감동을 잊지 못했는데 저번에 음중에서 피치스 활동했을 때 만나서 뭔가 같이 챌린지도 하고 형의 그 아우라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려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이제 정훈 씨가 가고 잡아주세요. 하고. 아, 네, 좀 읽어보고 싶다. 저희 많이 무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그리고 재밌게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하세요, 김조입니다. 시크릿 메시지 센터에 와봤습니다. 이걸 누르고. 제 메인트는 샤오진입니다. 아, 샤오진. 저랑 같이 더 라이엇이라는 앨범을 낼 때 같이 피처링으로 참여해준 정말 고마운 친구고요. 샤오진. 이거 쓰다 울겠는데? 네, 다 썼습니다. 거의 뭐 이거는 연애 편지 쓰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그러면 이번 SM타운으로 첫 데뷔를 한 효에이한테 쓰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수련을 받고 있고 저한테 지금 DJ를 배우고 있고 이번에 또 특별히 데뷔 무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축하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효에이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제가 SM타운에서 이렇게 도쿄돔까지 올 줄은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도 화이팅! 저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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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부터요. 형부터? 할게요. 나왔다. 예성 선배님이다. 예성이 형. 신기하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군 가자. 이특 형. 이특 형. 그러면 저도 할게요. DJ. Just like a zoo. 수수 형들이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으로 할게요. 예성이 형, 형의 꿀 보이스, 카리스마, 스타일. 마지막으로 개그감까지 사랑합니다.
네, 저도 끝났습니다. What's up? It's been a pleasure working together. Aespa fighting, Ju fighting. Be happy and have fun always. 다른 사람 누구죠? 샤오진 쓸게요. 오케이. 저도 이특형한테 썼어요. 항상 저의 롱모델이에요. 항상 배우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쇼주 짠! 오늘 옆에 쿤과 양양과 함께하고 있는 샤오진이 있었습니다. 오, 아, 저희 안 있네요. 아, 우리 다 같이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용은 뭐 진이 귀엽다, 앞으로도 재밌게 친하게 놀자 라고 썼습니다. 귀여워가지고 저는 썼습니다. 이번 각오는 진짜 127. 네, 저는 그러면 웨이비한테 썼는데요. 웨이비, 우리 이번에 진짜 잘했어요. 야, 이지, 이지, 샤추. 그리고 화이팅! 미안. 웨이비, 맞네. 얍. 오, 양양. 예. 스스로 쓰는 게 Good job and keep the fire up. 저 이거 살려. 오케이. 웨이비한테 얘들아 항상 고마워 더 잘합시다 동고제스 빈을 끊어봐 짜요 쿤 오 샤오진 하나 더 있네? 이거 아마 뽑은 사람 인 것 같아요 동고제스랑 끈도를 렌즈 원바 이번 기회 통해서 더 많은 사람 우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웨이비 파이팅 SE 파이팅 오케이 SM타운 파이팅 파이팅 예 바이 저희가 지금 SM타운 광야를 위한 그 SM 티 익스프레스를 타러 타고 왔어요 이미 일본까지 왔어요 일본까지 왔어요 저희가 이제 뭘 해볼 거죠? 네, 아 이게 롤링 페이퍼 맞아요 네. 같은 느낌의 한 줄 편지 바로 가볼까요? Let's get it 나와주세요 보여주세요 저는 유타 형입니다 유타 형 오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저는 T 선배님. 아니 이게 어 진짜 신기하다. 은혁 선배님, 은혁이 형. 어 나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근데 애기한테 쓰면 되는 거지. 와, 나 약간 선배님을 울리고 싶어. 감동적이게 쓰고 싶어. 재밌다 뭔가. 사셨습니다. 투 유타 애기. 애기. 항상 형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늘 감사하다고 얘기해주고 싶어 형이랑 활동할 때 늘 큰 힘이 되고 너무 재밌다는 거 아프지 말고 늘 화이팅 그럼 우리 팀 막내 그리고 이제 쓰고 싶은 분께 네 저는 T 선배님한테 썼고요 이번에 빌런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 우리 빌런 무대 한번 찢어봅시다 이렇게 썼습니다 도영이 형 어이 형, 나랑 언제 쇼핑하러 같이 가줄 거야? 못해요. 약속했거든. 네, 은영님한테 되게 춤추는 모습, 랩하는 모습, 재치 있는 입담 너무 좋다고 존경 받을 수 있다. 대신 대 크게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저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썼습니다. 나중에 더 전체 내용은 나중에 전개. 투 이수만 선생님. 선생님들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할 많은 활동들 함께 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도쿄돔 부서져라 열심히 하고 올게요. 나는 일리치가나 대리가나. 이들 대장 좋다. 소녀시대 선배님들. 정말 오랜 팬이라서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현수 선배님 안녕하세요 연정입니다. 최근에 같이 촬영했는데 연애를 많이 못해본 것 같아요. 오 연정이었어 좋구나. 우와 신기해. 읽어주세요. 포기하지 않게 하자요. 딱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 아.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파이팅.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NCT의 재민, 런쥔, 자니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바로 뒤에다가 하고 싶은 말을 쓰려고 왔습니다. 시크릿 페이퍼죠? 맞아요. 바로 가시죠. 좋죠. 자. 감사합니다. 오, 나왔어. 은석이. 은석에게 한번 쓰여드리고요. 재민 씨도 한번 뽑아주세요. 아, 재현이 형. 런쥔 씨요. 런쥔 나오는 거 아니야? 강타이자님 진짜 랜덤이구나 나는 당연히 NCT 멤버가 나올 줄 알았어 선배님이라고 은석
같습니다. 오케이, 무대 정말 멋지더라고요. 지금 갖고 있는 그 멋진 눈빛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든 재밌게 해요. 태민이는 재현이 형. 재현이 형. 잘생기고 이쁘고 매력있는 우리 재현씨, 오늘 SM타운 무사히 잘 끝내고 나중에 식사를 합시다. 샤샤샤. 재현이 형, I love you. 아이, 전 이제 강타 이사님에게 오늘의 멋있는 무대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멋있는 선배님 덕분에 후배님들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항상 힘내세요, 후배님. 좋아요. 이제 하고 싶은... 저는 재민이한테 졌습니다. 역시 잘했어. 난 알고 있었어. 정말 잘생기고 이쁘고 멋있게 했구나. 내 자신에게 고마워 라고 했습니다. 역시. 해줘야 될 것 같아. 오케이, to NCT 전체. 언제나 최고의 무대를 위해 최선을 하는 우리 NCT. 우리 멋있다. 자신감을 감자. 야. 레전드 무대 VIP예요. 저는 이제 모든 SM 가족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SM타운도 무사히 멋있게 마칩시다. 아, 건강이 최고죠. 그리고 또 오늘 무대에 가고 다 오셨습니다. 빨라요. 역시. 우리 시즌이들에게 행복을 주고 오자고. 오, 신기하다. 우와. 내가 모르는 게 많아, 지금. 저희 가고는 굵고 짧게 무대 찢어버리자 즐깁시다. 입니다. 그럼 무대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레이든입니다. 누가 나올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운명이구나 너는 그냥. 일단 이번에 러브라이백을 하지 못했으니까 다음에 꼭 러브라이백을 하자. 잘 새겨 들으세요, 문태일 군. 그러면 성찬이 있어야 돼. 성찬이 이번에 골든 같이 하게 돼서 감사의 좀 마음을 표현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하는 의미로. 네, 제 인생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도쿄돔에서 공연하는 게 정말 꿈이었는데, SM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제 꿈을 이룰 수 있어서 뜻깊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는 마음 써봤습니다. 다음에 더 멋진 무대로 찾아뵙겠고 남은 도쿄돔 공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러브레터입니다. 아, 여기 성찬이의 메시지. 여러분, 제가 여기 약간 닫혀서 크로스. 네, 그러면 남은 공연 잘 마무리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네, 안녕하세요, 보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누르면 되나요? 10! 반갑구나. 귀요미 10, 언니와 멋지게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즐겁고 건강하게 힘내, 보아 누나가. 네, 동방신기에게 보냈습니다. 언제나 멋진 모습으로 무대를 임하는 너희의 모습에 항상 매번 감동을 받아 이번에 함께 못한 우리 윤돌이 빨리 꼭 만나자, 보고 싶어, 보아. 3년 만에 도쿄에서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크릿 메시지. 쑥스럽긴 한데 일단 먼저 랜덤으로 어떤 후배님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호입니다. 엑소의 리더죠.
우리 수호. 자, 수호한테 그럼 리더로서 부담감이 클 텐데 항상 좀 이렇게 듬직하게 팀목이 되어주셔서 멋있다는 얘기를 적어봤습니다. 좀 자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적었는데, 자, 다음은 제가 꼭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은 후배가 있습니다. 우리 NCT127의 정우씨. 어떤 내용인지는 적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NCT127의 우리 정우씨한테 제가 직접 제가 지목을 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자, 일단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못 알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읽어드릴게요. 존댓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씨, 늘 푸른 고등학교 축전 따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사실 제 조카 부탁이었어요. 삼촌으로서 면이 확실하게 살았답니다. 혹시 어머니나 친지분들 중에 제 영상이 혹시나 어머니나 친지분들 중에 제 영상이 필요하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아주 정성스럽게 촬영해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아, 정우씨 덕분에 그냥 면이 확실하게 살았습니다. 예, SM 후배님도 너무 사랑합니다. SM타운 라이브가 정말 오랜만에 일본에서 열리게 되죠. 그 각오를 또 적어야 되겠죠. 늙고 지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NCT 127 정우 씨 먼저 네, 출발하겠습니다. 강사 선배님, 오늘의 멋있는 분도 기대하겠습니다. 항상 힘내세요. 프롬 스탠 누구가? 여기 보면 한국말이 살짝 섞인 부분들이 제 눈에 보이거든요. 한번 찾아가서 오랜만에 일본 SM,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팬 여러분들이랑 바로 앞에서 공연으로서 마주하게 되는데요. 오늘 공연 오랜만인 만큼 더 열심히 멋진 모습으로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동방신기의 최강첨입니다. 자, 그럼 저도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기는 했어요. 아, 이거 아니구나. 오케이. 별로 평소에 대발을 한 적이 별로 없는 친구거든요. 예리 씨요. 귀여운 레드벨벳의 예리 씨. 항상 먼 곳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절대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자, 이렇게 우리 상큼발랄한 예리 씨에게 써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늘 밝고 건강한 에너지의 예리야. 너의 좋은 기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기를 응원할게. 화이팅! 화이팅!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또 친구 중에 한 분입니다. 예, 엑소의 첸씨. 종대야, 후배이기 전에 내가 참 좋아하는 가수야 너. 늘 최선을 다해 멋진 음악 들려줘서 고맙고 항상 응원하고 있어. 화이팅! 형이 참 아낀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첸에게 보내는 메시지. 우선 제일 높은 곳에 친구, 키가 큰 친구인가 봐요. 최강첨이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는 은석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선배님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존경하는 선배님이 되신 선배님이셨는데 이렇게 편지를 쓰게 돼서 기쁩니다. 우리 비즈 은석 씨가 우리 또 아시아에 대한 네, 너무 제가 또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이죠. 우리 보아 선배님께서 언제나 멋진 모습으로 무대에 나는 너희의 모습에 항상 매번 감동을 받아 이번에 함께 못한 우리 윤돌이 빨리 꼭 만나 보고 싶어. 그렇죠. 아, 저한테도 윤호 형이 없어서 너무 아쉽다고 아쉬움을 또 이렇게 토로하셨는데 멋진 무대를 윤호 형과 함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M타운 라이브 파이팅! 자, SM타운 라이브로 전 세계에 계신 SM 패밀리 분들께 행복을 전하도록 다 같이 파이팅! 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SM타운 저희 이제 시크릿 메시지. 평소에 전하지 못했었던 이야기들을 이번 시간을 계기로
선후배분들과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뜻깊은 것 같고, 앞으로도 더 돈독해지고 더 끈끈하죠. SM타운 가족들과 함께 SM 영웅이신 팬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 열심히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께서 많은 사랑과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동방신기의 최강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슈퍼주니 어여! 자, 저희가 이제 누군지 모르겠지만 SM 아티스트 여러분들께 작은 손편지 롤링페이퍼를. 아 좋다 이런 거. 우리 신동부터. 저요? 눌러요? 네, 누르면 나와요. 이거 누르면 돼요? 나와요. 눌러요? 자 3, 2, 1 둥둥 두둥 네. 어? 쇼헤이 헤헤이 쇼헤이. 자 여기 두둥 두둥 정우.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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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우 좋아. 자, 나도 헤이 첸첸첸첸첸첸첸첸 안녕 난트. 아, 좀 조용히 써주시면 안 돼요? 같이 쓰는데 원래 그렇게 말하면 써야 돼. 아, 미안해요. 정우 정우야 안녕 쇼 내가 누구게 해주세요. 다 썼어. 첸 안녕 난트. 너의 아름다운 목소리 부럽다. 하루만이라도 목소리를 바꿔보자. 늘 응원해 트. 챈, 챈, 챈하게 하지 말아요. 특? 아예 이렇게 알려주면 안 되죠. 원래 다 알려주는 거야. 아, 알려주는 거야? 어. 근데 특 모를 수도 있어. 나 왜 몰라. 다 썼어요. 쇼헤이, 헤이, 쇼헤이, 사랑해, 쇼헤이. 혹시 폰 번호 좀 알려줘. 아, 안 돼요.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저 정우. 정우야, 안녕. 내가 누구게? 널 무지 뒤에서 응원하는 사람이란다. 늘 건강하고 뭐지? 아프지 말고 사랑한다 정우. 그럼 뭐지? RW. 야 모를 것 같아 RW 이렇게 하면. 이걸 어? 뒤에 어, 나한테 쓴 사람도 있네. 누구한테 예. 쓰지? 나한테. 어? 우리 막내가 누구지? 아무도 나 안 써줄 것 같아. 나는 이분께 쓰겠어요. 우리 막내가 누구야? 규현이. 제일 막내. 아 제일 막내? 루키즈. 루키즈. 루키즈한테 써야겠다. 루키즈. 나 누구 하지? 자, 전 다 썼어요. 많은 분들 이분께는 편지를 안 주셨을 것 같아요. 아닐걸? 없어, 아무도 없을걸? 이수만 선생님. 선생님 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선생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을 사랑하는 특. 빈티지 친구들 언제나 응원하고 너희가 SMCU의 미래다. 언제나 건강이, 건강이 최고다. 그래. 어 이수만 선생 있어 이수만 선생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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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태찬이. 아 이 녀석 아, 야망이 있는 친구였다. 눈치가 있는 친구였어. 어 이특용한테 쓴 사람 있다. 어 진짜? 어? 항상 저희 롤모델이에요. 항상 배우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쿤 웨이션 비. 어 쿤이네. 쿤. 아 나 누구한테 빨리 알려줘. 규현이한테 쓴 것도 있고 나 보아 누나한테 할래. 어 좋다. 오래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 건강 진짜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우리가 공연을 오래오래 할 수 있고 팬들도 오래오래. 저는 그냥 하는 거지 뭐 달려.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야.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진짜 어렵게 생각하고 고민 많을 땐 이게 짱이야. 진짜 그냥 하면 돼. 맞아. 그냥 하세요 여러분들. 건강하고 언제나 그냥 하면 됩니다. 너 아직도 두 번째 거 쓰고 있어? 어. 어, 야 우리 먼저 갈게. 아 잠깐만. 어, 우리 공연하러 가야 돼. 아 잠깐만. 저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 우리 팬 잘 안 쓰는데. 잘 붙어. 자, 내가 붙여줄게. 아, 빨리 좀 해. 아, 야, 빨리빨리 좀 해. 자, 이렇게 했고. 오늘의 각오는? 오늘의 각오. 어. 다치지 말자. 별로야? 아니 좋아. 중요한 거야. 어, 다치지 말자. 다치지 말아요, 조금. 야, 안 다쳤어. 어? 왜 안 다친 사람한테 다치지 말자, 그래. 자, 여러분, 저 SM타운이 대한민국 수원에 이어서 지금 또 일본까지 왔거든요. 네. SM에 있는 모든 아티스트 여러분들 건강하고 다치지 말고 열심히 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화이팅! 안녕!